자, 환자분은 이제 그 무지의 반증으로 디지털 모드파이드 디지털 쉐블론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그리고 에이킨 오퍼레이션을 한 분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상처가 안정화가 되면 이제 소프트 패시브 RM 엑서사이즈를 하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풀 패시브 RM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지금 2주 됐나요? 예. 2주 됐죠. 2주 지나면 어떻게 하시냐면, 운동은 그냥 양반다리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가족이 해줘야 되고요. 자, 아직 붓기가 있잖아요. 아파요. 아픈데, 강도는 힘을 쭉 빼시고, 자,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8, 9, 10. 자, 안 되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6, 7, 8, 9, 10. 이거를 아침에 10번, 시간 되시면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다음에 3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끔은 그게 조금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얘기하세요. 아프면 얘기하세요. 아프면 얘기하세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해서 5, 6, 7, 8, 9, 10. 자, 반대로 아픈 얘기하세요. 아픈 얘기하세요. 아픈 얘기하세요. 아픈 얘기하세요. 자,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5, 6, 7, 8, 9, 10. 요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자,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세게 한 게 더 강해요? 아니면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한 게 강해요? 조금 더 세게 한 게. 네. 안 되기 시작한 것.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한 게 강하죠? 예. 그러니까 환자 본인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돼요. 다만, 조금만 더 세게. 아셨죠?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그래야지 얘가 조금씩 늘어나요. 매일매일.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까지 이 발가락, 나머지 발가락이 제껴지는 것만큼 얘가 제껴져야 나중에 하일도 신을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줄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운동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한 달이 될 때까지는, 수술하고 나서 2주 경과 후부터 한 달이 될 때까지는 좀 전에 그 강도로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달이 더 지났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좀 더 세게, 안 되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아셨죠? 약간 차이가 있죠? 예. 네,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